강의 대기로 기계로 그거를 추적을 하지만 직접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이 변칩니다. 이 위치에 있으면 360도를 다 100m를 다 커버합니다. 뒷부분 잘 보입니다. 높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뒷부분을 못 보는 상황이면 뒤에도 변치를 둬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두지 않는 것은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추적을 하면서 3월 26일, 27일에 많은 얘기들, 증언들 이걸 추적하면서 미치겠나 있었습니다. 지진이 오면은 쥐들 도망가잖아요, 그죠? 해일이 오면은 박쥐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령도 까나리들은 아마 마음 자세가 다를 겁니다. 북한 코앞에 구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천안함 좌초반세가 하루마다 시간이 바뀌니까 그 이후로 이분은 한마디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나서가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수를 잠시 속일 수 있어도 가수를 영원히 속일 수 없습니다. 또 선생님들처럼 관심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확산시키고 하면 2년 반 우리 열심히 하면 누가 이런 거짓 세력, 조작 세력, 가래비 조개 하나 가지고 사기친 놈들한테 다시 정권을 주겠습니다. 그때 받고 난 다음에 세부 조사를 하고 그때 저 조사에 다시 만들어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저쪽 가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든 변호사든 우리 재판부가 내용을 풀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잡아서 12월 13일날 한 번 더 준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 사건을 배우해야 누구기? 혁명 김상철 귀하는 생활희망연대 제15차 내고포럼 2010년 기구를 오인 주제 천안함 지진 사기 발제자로 본 연대의 목적 올바른 역사 정립에 기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전 회원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0년 기구를 오인 생활희망연대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지금. 본인도 그런 건데 그렇죠. 구축을 해가지고 나올라. 안녕하세요.